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제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테마 장세입니다. 정말 지독한 테마 장세라서 포모를 느끼시는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뭐 투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진짜 주식에서의 이제 성과는 실적으로 나온다 이런 부분들 장기간 증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칙 있는 투자 제대로 된 투자 이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마 주장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다가 또 테마 잘못하면은 또 급락하는 거 맞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딱 투자 원칙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는 거는 뭔가 실적을 배제시키고 빠르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들을 좀 베팅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자칫 잘못 들어가서 오랜 기간 헤맬 수도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9번 정도 수익 나고 한 번 손실 할 때 그 손실이 더 큰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내 투자 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는 내가 단기 투자를 하겠다, 몇 프로 정도는 실적이 성장한 주에 나눠서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만 있으시면은 그래도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에 좀 재미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지금 잘 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좀 투툴의 전략들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주로 이제 한두 번 수익 냈다고 해서 그게 계좌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 수익이라는 것은 언제나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궁극적으로 계좌가 불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원칙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주 주간 증시 점검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엔비디아발 상승, 이게 이제 또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이어 뭐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 목요일날 장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요.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다 하락하는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20% 정도 좀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생산폭 캐파를 4배 정도 좀 앞으로 늘려나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9% 정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는 조정받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을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기대감보다는 뭐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좀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 좀 무게 중심을 두시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그리고 4분기 반도체 업 좀 좋아질 것이다, 또 실적 개선될 것이다 이런 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실적이 또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중국에는 또 부동산이 문제고 이게 나라마다 하나씩 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은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좀 뭐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좀 리스크들이 좀 발생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등급 이제 나라가 좀 등급이 내려가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은행들까지 이제 신용 등급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시장이 많이 좀 갇혀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도 좀 있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시장이 좀 관망세가 좀 짚었고 좀 숨고르기를 좀 보여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이제 주간 일정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얘기 드리겠지만 뭐 PC 지표 발표를 제외하고는 빅 이벤트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매번 제가 얘기 드리는 결과는 결론은 똑같을 것 같은데 실적 좋은 친구들 위주로 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보게 되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서 강하게 올라갔던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좀 숨고르겠던 기업들이었거든요. 뭐 토비스라든지 도주 제가 기억나는 기업 중에 하나는 너무 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벽산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요 네. 기업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뭐 그와 관련된 뭐 이렇게 호텔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보시면서 아직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음 주까지 차곡차곡 잘 쌓는다고 한다면 9월 달에는 결국 순환매가 돌면서 실적 좋은 기업들 부각이 되면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주가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9월 시장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어차피 그 안에서 종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간적인 시장 검은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탐구 나눠볼 시간입니다.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분명히 움직였었던 또 실적주 실적에 대한 전망이 또 좋은 종목들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 뭔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비치로셀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주간 특징주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가 한 80억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2분기 나온 영업이 150억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컨센서스를 크게 좀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그때 제가 가져오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 기업은 이제 1차 전지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배터리 들어가는 건전지들은 한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실적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실적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다 동시에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치로셀은 유독 또 실적 좋은 기업 중에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좋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실적주의 움직임은 남다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노바렉스입니다. GNC향 수출 비중 확대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 GNC가 뭐죠? 글로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아, 네네. 네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제 매출이 많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건기식 관련된 캡슐을 공급하고 있는 이 노바렉스가 좀 실적이 좀 잘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매출이 GNC 쪽으로 많이 좀 몰려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이제 뭐 3분기도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전 계속 폭이 굉장히 좀 클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여타 경기식 대비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식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코스맥스 MBT가 우선 제일 처음으로 잘 움직여줬고요. 이제 2등이 이제 노바렉스 좀 움직임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거 이제 건기식 알약 같은 거 드실 때 캡슐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직 시장의 전망치만큼은 부족하긴 하지만 3분기에 또 다시 한번 QOQ 전분기 대비 실적이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건기식 섹터도 화장품 섹터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고 대부분 기업들이 만약 3분기 잘 나온다고 하면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건기식주의 또 성장도 이런 부분과 좀 맥이 닿아 있지 않나 또 인구 고령화와도 어느 정도 연관지어서 성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젤테크노스인데 이제 무량판공법 반사이 이 무량판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모르셨겠지만 요즘에 순살 아파트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건데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아,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수 조사를 좀 들어가면서 요 부분에 대한 개선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회사가 잘 하고 있는 게 이제 데크 공법이거든요. 그럼 이 데크 공법은 이제 건물을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한 또 효율성 그리고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 독보적인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1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 3, 4분기에도 부동산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젤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주가가 굉장히 좀 잘 올라갔어요.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이번 주에 약 한 14% 정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에 어떻게 보면 다시금 또 반등을 올리겠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3, 4분기에 또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다시 또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실적의 모멘텀이 조금 더해졌던 네, 네.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실적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모멘텀이 붙으면 조금 더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나 싶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포커스 HNS. 네, 수술실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뭐 대리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사고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CCTV를 또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최근에 이제 흉흉한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쪽에 이제 CCTV를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방지하겠다라는 어떤 서울시 정책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국토부 장관이 이런 부분들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이번 주에 올라갔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상장된 지는 뭐 1년이 채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실적이 2분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수술실이라든지 그런 의료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CCTV 도입이 의무화가 이제 9월 30일부터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CCTV가 계속적으로 많이 설치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기술력 부분들 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영향을 확장해 나간다면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도 카메라 이런 부분도 같이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조정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서 공략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정책에 따른 수혜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네, LOTBQ 반도체와 태양광 투톱이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라고 써주셨는데 이제 반도체에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성장하면 또 그 밀리지 않는 네, 이런 섹터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해봤을 때 네. 그동안 이제 주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생각외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OCI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태양광 모멘텀을 가지면서도 반도체라는 어떤 하반기 전망을 그 성장 전망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 두 개의 좀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TBQ이라는 기업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제 신대가에서 얘기 드렸던 기업은 이제 GMBS 에코 이 기업도 반도체 유해가스 차단하는 장비 플러스 태양광인데 태양광 쪽에 대한 성장률들이 굉장히 커요. 네. LOTBQ도 그렇고요. GMBS 에코도 그렇고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얘기 드렸던 유니테스트라는 기업 이 기업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반기 사업 보고서를 좀 뜯어봤는데 유니테스트는 지난주에 아마 주간 특징으로 다뤘던 종목이었을 거예요. 뭐 초전도체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제로테마가 이제 소멸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온 상태인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반도체 부분에 대한 성장이 이미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75% 정도 거뒀고요. 태양광 보니까 태양광은 작년 연간 매출을 이번에 상반기에 다 걷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 하이브리드형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GMBS에코 유니테스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습니다. 항상 이제 실적이라는 키워드는 좀 따라 붙는 그런 기업이고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양념을 치면 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매주 런앤런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주간 특징주도 잘 주목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 함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장중에 시황과 종목 정보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 톡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네, 모든 방송, 런앤런 모든 방송 다시 보기도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보셔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투자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거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요. 채널 추가가 안 되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네,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갑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또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거 있습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모든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셔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모두 추가하고 받아 놓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네, 문자로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니까 꼭 소외되지 마시고 추가하시고 또 검색기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제 런앤런에서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또 야심찬 코너입니다. 좋은 종목, 똘똘한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코너 이름은 네, 성실한 종목입니다. 성실한 종목은 뭐죠? 네, 성실하게 종목을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실적이 좀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 네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보는 실적이 성장하는 조건이 사실 있는데요. 매출액은 한 10% 정도 연간 기준으로 네.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10% 순이익은 5%씩 한 3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성장률 높은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조건에 좀 부합되기도 하면서 뭐 재무 안정성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성실하게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나오션이 유증을 굉장히 좀 크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업황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업황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도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뭐 제가 강의 때도 자주 좀 사용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종목을 얘기 드리면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진중공업이 1승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1승이 또 이제 동방성기를 가지고 있는 그룹주 일제히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와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한 100억이 좀 안 됐거든요. 네. 200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회사 바라봤던 연간 컨센서스가 200억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2Q 때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주가 너무 싸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내려드리자면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룹사가 다 동반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고마진 선박을 많이 좀 수주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조선 섹터가 안 좋았던 거는 저가 구조의 어떤 선박질을 수주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커지만 수익성이 너무 안 좋은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메탄올 선박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도 앞으로 좀 기대감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글로벌 이제 조선사들이 수주해오면 거기에 있는 조선 기자재 피팅밸브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KSP라는 기업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세진중공업도 다시 한번 그런 주가의 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한번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볼게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이 저점을 안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6,000원은 굉장히 좀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스토캐스틱도 바닥에서 슬슬 좀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충분히 모아가기에는 좀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인 좀 안정성 지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는 아무래도 준우 장대 좀 산업군이다 보니까 살짝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부터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재무 안정성 지표는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글씨가 좀 작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1분기 이렇기 때문에 2분기는 더 도와줬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은 180%, 뭐 충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유보율도 40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EQ 실적이 반영된 재무 안정 수준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너무 좋고 기술적으로도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실한 종목으로는 세진중공업을 좀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가격 전략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는 제 생각에는 현재가 좋을 것 같아요. 6,100원 이하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8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했다가 혹시 이런 기업들은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또 6,100원 이상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부분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목표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7,500원 좀 얘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의 이제 성실한 종목, 네, 성장하는 실적주 네,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성실한 종목 세진중공업이었고요. 앞으로 흐름 잘 보시면서 매매 활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를 위한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더 좋겠죠. 네, 경제 일정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이슈네요. 네, 폐기물과 자원순환 산업전 조금 생소한 행사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신재생 그리고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서두에 좀 얘기 드리긴 했지만 이번 주에 사실 그닥 큰 EP 이벤트가 좀 없었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네요. 다음 주는 이제 PC 지표 말고 그리고 고용 지표 말고는 사실 뭐 큰 거리가 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주요 우리나라 있었던 이제 전시 이런 부분 좀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IS라는 동서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건설사이기도 하지만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핸들링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수주 공시가 좀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수요일날 정도 약 8% 정도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되면서 다음 주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쓰레기 폐물 요런 폐물 관련 주 중에서도 이런 쪽과 자원 재활용 관련된 부분에 연결성이 높은 기업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가 성장할수록 또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도전 과제라고 봐야겠죠. 2차전지 시장이 크니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커지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도 함께 넓혀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볼게요. 미국의 7월 개인소득 지출, 미국 경제 지표에 요즘에 관심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 또 이 PC의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7월달 CPI는 전월 대비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낮았지만 그 전월보다 높아진 부분은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8월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중시를 좀 못 올라가게 하고 좀 눌렀던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PC 지표까지 만약에 좀 약간 높게 나와준다고 한다면 8월은 헤드라인 CPI든지 코어 CPI가 전월 대비 또는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조금은 또 높아진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요. 결국 또 그런 기조가 또다시 또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한번 항상 뭐 얘기는 드리지만 매크로적인 지표는 저희가 또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동향들을 좀 체크한다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전 9월 달에 좋은 강세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시 지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참고 자료로 삼고 기업 분석에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요약해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역시 미국 이슈입니다.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또 고용이 또 탄탄하면은 또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많이 좀 희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자주 언급드린 부분들은 이제 골드락스 좀 얘기 드렸잖아요. 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땐 제가 보기에는 큰 뭐 이슈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뭐 2, 3일 정도 좀 증시를 출렁일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도 뭐 둔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인플레의 목표치가 2%가 아니라 3%로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또 흐름 차원에서의 좀 지표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좀 유명한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가전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행사고 또 국내 기업도 아마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LG전자가 좀 참여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좀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듈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모듈러 들어가는 그 집 안에서의 어떤 가전 제품을 새롭게 좀 출시를 좀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강공업이라는 게 기업이 이제 모듈러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도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벽산이 이제 상한가를 좀 가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는 또 금강공업이라는 기업이 이런 어떤 이벤트와 맞물려서 또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또 종목까지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일정 깔끔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일정까지 체크해봤으니까 또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강의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식 소각한 기업들을 챙겨보자라는 좀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아, 주식 소각이라는 건 사실 돈 잘 버는 기업만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주식 소각 발표하고 공시하고 나서 어떻게 좀 주가가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소각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배당보다도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한 주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성향이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각 기업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주식 소각을 매우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한 주당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적자 기업이거나 재무안정성이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벤트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래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은 그 중에서도 또 주식 소각까지 하겠다는 건 회사의 주가 부양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또 의지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 소각하는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뭐 노란톡에서도 좀 자주 얘기를 드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다뤘던 기업은 이제 코엘 패션이라는 기업인데 주식 소각을 발표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좀 얘기를 좀 더 첨언을 좀 드려 보자면 전자사업부와 패션사업부를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서 결국엔 제대로 된 각각의 회사체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라는 부분들을 회사 측의 어떤 전략과 목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전에 얘기 드렸던 유니퀘스트 드림팩도 자사주 소각하고 나서 또 분할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기업 모두 강하게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것까지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 잘 버는 기업들을 왜 투자해야만 하는지 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돈 많은 기업들은 호재가 많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회사 오너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부실 기업이거나 해가 저물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주식 소각을 하면서 주주들에 대해서 환원 정책도 많이 하지만 또 좋은 기업한테, 대기업한테 매각이 될 수 있는 중소형주들, 그런 기업들은 또 M&A 이슈도 나오면 또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 자체가 이제 강의가 호재 많은 기업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 그거는 돈 많은 기업인데 돈 많은 기업이 또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 소각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식 소각 발표하고 나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화살표를 위로 제가 놨습니다. 예.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여만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되는 건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테마, 영원한 테마,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 그 중에서도 재무안정성도 좋고 규모도 작은 회사, 그런 기업들을 좀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천억 이하의 규모의 회사들보다는 그죠? 한 5천억에서 2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라지캡들보다는 이제 무겁기가 덜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할 수는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된다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적정 주가냐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제가 다 런앤런 강의 때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채널을 추가해 두시면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1강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잘 쌓아놨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십시오.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 주식시장은 내가 공부한 만큼 가져가는 매우 매우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뭐 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쪽에 투자를 지향하고요. 사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잘 사서 좀 비싸게 팔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뜻은 목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자, 그런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인 부분들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적 대비 적정 주가일 때 사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다고 하면, 그렇죠? 만약에 이 고평가 부분까지 올라가서 판다고 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과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었고, 주식 소각하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한 주당 가치, 그거를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바로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EPS는 단순하지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기 구조에서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분모가 커지잖아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신주식수급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하는 행위들은 주식수를 다 늘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악재 나왔다고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주식수를 줄일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소각입니다. 그렇죠? 주식 소각은 이 회사가 버는 돈을 주식을 사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자리, 이 분모 자리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되면 이 반대편에 있는 주당 순이익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분차고요. 요건 이제 뭐 단순한 이게 산수니까요. 그죠? 수학이니까. 여기는 반대편에 있는 건 분모잖아요. 분모가 작아져야지 여기 분자가 커집니다. 그죠? 순이익이 커지면 EPS가 커지죠. 주식수가 줄어들면 EPS가 커지죠. 그죠? 순이익이 작아지면요. EPS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주식 소각이라는 건 주식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높인다. 한 주당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다. 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소각을 결정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이죠.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7일 날 99억 규모의 주식 소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99억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4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25% 정도 되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25% 되는 수준을 주식을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소각 결정하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검은색 점선이 1년 이평선이에요. 요건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내용인데 이 1년 이평선 자리, 이 매집봉이 나왔던 시가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그대로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죠? 네, 매우 강력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으로 주가는 22,000원, 24,000원 사이에 있었는데 주가는 31,500원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주식 소각 결정하고 나서 횡보 기간을 좀 꽤나 오래 했죠. 한 두세 달 정도 하다가 주가는 그대로 꽤나 높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정별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식 소각 결정했던 그날의 시가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2월 7일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0% 좀 안 되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2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154억 원이 나왔고요. 추정치는 11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분기도 112억 원이었고요. 그냥 비슷한 수준 나온다 생각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종은 봐야 된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실한 종목으로 또 세진중공업을 얘기 드렸다는 부분들까지 포인트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비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22일 날 117억의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7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벌었던 한 해 연간 영업이익보다 돈을 더 실어서, 그죠? 주식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대단한 기업이죠. 그죠?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또한 300억 정도인데 30% 넘는 수준의 주식 소각을 이미 5월달에 해버렸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 볼까요? 직전 분기는 30억이었고요. 이번 2분기 때 77억을 거뒀습니다. 근데 매출액은 크게 성장하진 못했지만 여기 보시는 이 OPM은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1분기가 3.4%였던 거를 여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2분기 때는 그렇죠? 2배 넘게 올랐죠. 7.43%로 영업이익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매출액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였던 올해 1분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 소각하고 나서 이거 지나고 나서 그렇죠? 실적 나오니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실적도 나왔겠다. 주식 소각 또 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고 좀 눌림목을 여기서 받았죠. 그 뒤로 주가는 어떻게 강하게 올라갔죠. 이번 주에 주가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사주 소각한 기업들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하이로콘이라는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 업황 따라서 눌리는 거지 재차 이전 저점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랑 토비스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핌스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7월 달에 42억 정도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1억이었어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0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의 40% 정도 되는 수준의 주식 소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기업이고요. 그렇죠? 이 회사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직전 분기 올해 1분기가 4억이었고요. 2분기 37억입니다. 아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둬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2분기 실적 분위기 37억이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동사는 올해 그죠 그동안에 부진했던 실적을 다 털어내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만 350원까지 올랐었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무증을 다 했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시세 분출되고 나서 조정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전 저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3분기 호실적 나오는 분위기들을 보면서 또는 그러한 기대감들을 받아가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또 우상향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니퀘스트와 드림텍을 좀 볼 텐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고 사실 제가 이제 주간 증시 점검 내용에서도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도 7월 3일 날 83억 규모의 주식 소각 결정을 했고요. 그 뒤로 주가가 16,000원, 최고가 기준으로 한 18,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때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렇죠? 최근에도 이 16,000원 라인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받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아무래도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게 상반기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개선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소각이라는 부분들도 이 회사가 그동안 돈을 잘 벌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잘 벌었고요. 재작년에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던 소각 이벤트 또 분할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그리고 매우 빠르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드림텍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눌러받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100억 정도 주식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큰 수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업이 이윤을 100억이나 주식 소각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다는 결정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식 소각을 하겠다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 주가도 화답을 해주면서 강력하게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는 당연하게도 뭐 2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기업들 실적이 하반기에 이 예치에 또 어떻게 나올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성장이기는 했으나 작년과 올해 예상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사주 소각과 또 분할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7월 초 저점 대비해서 주가도 30-40% 가까이 높아진 모습이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자사주 소각하고 나서 인적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물적 분할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사업 부문과 그리고 전자 사업 부분이 혼용이 좀 돼 있어요. 한 개의 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제대로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길게 늘려보신다고 했을 땐 이 회사 여기 1년 이평선 이 점선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밑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한 4,840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 오늘 주가가 또 강하게 또 이번 주에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지금 코에패션은 한 6,5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5,000원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 자리를 보게 되면 빨간색 제 테두리를 쳐놨는데 1차적으로는 소각 이슈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고 그 뒤로는 이 회사의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여기 6,500원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횡보를 이겨내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너무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던 부분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갔다라는 거를 포인트 있게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 영업이익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456억 원. 그렇죠? 근데 우류 쪽이 생각외로 소비 침체가 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홈쇼핑을 통해서 언더웨어 쪽, 그 네이 쪽 관련된 부분들, 속옷들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분기, 4분기, 그리고 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덜 타는 게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죠? 명품, 그렇죠?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많이 팔렸던 전기차도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경기 침체와 맞물리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속옷, 네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와 영향력이 덜할 거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젠택배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홈쇼핑으로 받는 주문들, 또 자사몰에서 나온 주문들 이런 것들을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 어떤 구조조정 작업들을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부터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 결국 이런 실적 기대치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왔죠. 3,750원의 주가는 두 배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과 모멘텀은 실적이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마무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얘가 드리는 이 코엘 패션, 유니퀘스트, 드림텍, 핌스, 그렇죠? 토비스 다 얘기 드렸던 기업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들어오시는 푸시 알림 드리니까 채널 추가는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답신이 가고요. 문자 함 들어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검색기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성실한 종목들까지도 케어해 드리면서 AS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이도 공부하시고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한 줄 평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느새 또 빠르게 달려온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줄 평으로 또 시간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늘의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너무나 난립했던 이제 재료 테마주들에 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 성장주들의 순환매 쪽으로 좀 기대감들을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좀 가벼운 재료 테마주들 위주로 먼저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는 실적 좋고 기술 쪽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접근을 하면 결국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9월 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그런 기업들도 또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좀 전략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을 봐도 실적이 안 나오는 테마주가 장기간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반짝이 그친다라는 거고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항상 원칙 있는 실적주, 성장주 이런 매매로 포트를 꾸려 나가셔야 꾸준한 계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매매 매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또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에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가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링크 답장 갑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또 추가하실 수 있고요. 또 추가해 주시는 분들 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모든 분들께 100%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선물입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신청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 다시 보기도 역시 채널에서 모두 다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수익 누리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